자, 18강 이제 2번으로 가자. 자, 우리가 루틴을 만들면, 루틴이라는 건 뭐야? 어떤 일상생활, 내가 정해진 절차 같은 걸 말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매일같이 소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 스펠링, 익스펜드 아니고, 이거는 확장, 팽창 이런 뜻이고, 익스펜드 소비지. 오케이? 오히려 스펜드는 괜찮아. 요거는 쓸수 있어.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다음에 prioritizing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매기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spend ing야. 뭐뭐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다. 그래서 귀중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지? 그런데 처음에 한번 만들 때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작은 양의 초기 에너지를 소비하면 된다. 그지?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잘 알아놔. 잘 이해해봐. expand는 원래 AING야. 뭐뭐 하는데, B 하는데 A를 소비하다라는 뜻인데,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어. 이건 뭐가 되겠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니까. 사실 비슷해.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긴 하다. 어쨌든 알아두고.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ING 써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치? 초기의 에너지의 작은 양을 소비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 이거 10강에도 나오는 구문이니까 엄청 중요한 구문이야. 알겠지? 확실하게 좀 알아놔라. All that is lef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끊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해야 할 남아있는 일이야. 그치? 해야 할 남아있는 모든 것은 그냥 이것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 이거 문장 배열할 수 있고 영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장. 오케이? 이게 총세 문장이 나와,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지. 자, 그 다음. There is huge body of scientific research야. 그러니까 huge body of는 엄청난 양이야, 쉽게 말해서. 엄청난 양의 과학적 연구가 있다. 어떤 연구냐 하면 설명하는 연구야. 뭘 설명하냐면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연구인데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루틴이 어려운 일들을 쉽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지. 알겠어? 여긴 문법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일단 바이 위치라는 거. 이 바이 위치라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enable 다음에 to 부정사. 요거랑 중요한 거다. 알겠지? 이해해놔. 바이 위치 중요하고. 이것도 where로 바꿀 수 있어. 된다, 이것도. 오케이. 알아놓고. 자, 그 다음. 한 가지 단순화된 설명은, 그러니까 단순화된 설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겠지. 루틴이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한 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주는 한 가지 설명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여기까지 끝이야. 어떤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뉴런은, 이게 왜 뜨는 거야, 도대체? 뉴런은 혹은 넓브셀 이 신경세포가 make new connection,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어. 뭘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달 관문을 통해서. 근데 이 전달 관문이 시냅스라고 불리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시냅스라고 불리는 전달 관문을 통해서 우리의 뉴런이, 즉 신경세포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아직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어냈지. 그 다음에 with repetition,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런 뜻이야.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 커넥션이 어떻게 될까? 강화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단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지. 강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it becomes easier for the brain.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주어. 가주어, 얘가 가주어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석은 A가 B 하는 것이 C 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뇌가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쉬워진다. 이 뎀이 가리키는 것은 새로운 커넥션이 되는 거지. 이해가지? 예를 들면 네가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
It takes several repetition at various intervals야. 그러니까 for the world to be mastered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가 마스터되기 위해서는 이거야. 이 단어가 정복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터벌로, 다양한 간격으로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네가 새로운 단어를 외우려면 다양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하루 오늘 외우고 내일 외우고 3일 뒤에 외우고 뭐 7일 뒤에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간격으로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해. 그래야지만 새로운 단어를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가 있어. 이해가지? 근데 여기서 살짝 봐야 될게 있어. 뭘 봐도 되냐면 여기에 더 월드가 의미상의 주어야. 그다음에 이 월드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이 단어가 마스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to be mastered란 수동태 형태로 썼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험을 낼수 있어. 이더 월드를 to, for you로 바꿔버려.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네가 되지. 그럼 너는 단어를 마스터하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master the world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말이. 알겠어? 이거 기억해라. 이거 뒤에 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바뀌어서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얘가 답이 아니라 얘가 답이라는 걸 기억해놔야 돼.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것만 외운 애들은 수동으로만 외운 애들은 앞에 뭐가 나오든지 보지 않고 무조건 이걸 고를 테니까. 알겠지? 기억해. 자, 그러면 to recall the word later 나중에 이 단어를 이제 꺼내기 위해서는 너는 액티베이트 해야 돼. 이 똑같은 시냅스를 활성화시켜야 돼. 언제까지 활성화시켜야 되냐면 결국에는 네가 이 단어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알수 있을 정도로. 알겠어?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알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봐봐.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란 얘기는 무의식적으로 알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걸 다 빼고 이걸 다 뺐어. 이걸 다뺀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내야 돼? 이게 unconsciously가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consciously냐, 아니면 unconsciously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without이 없는 상태야 지금 이 상태 여기를 지운 거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정답은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지. 이해가지?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낼게 조금 있어 여기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